차량 니로, 뉴 니로 21년식입니다. 21년식이고, 이 차 한 10일 전쯤에 라파 플러스 원 7개, 그리고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 흡기 3개, 배기 하나, 그렇게만 장착하시고, 지금 얼마나 더 타셨다 그랬죠? 오실 때도? 원래 5만원 주유하면 750km? 네, 750km 태그 100% 타는데, 4칸 그대로 있어요.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더 탈 수 있는 거예요? 대충. 대충 한 이틀 3일? 이틀 3일을 더 타요? 그러니까 지금 엄청 좋아진 거예요, 지금. 사장님이 연비 걱정하셨었는데, 타시면서 좋아진다고 했고,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은 라파 플러스 2 4개 하고요.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 2통. 이렇게 하고, 업그레이드 완료하고, 그냥 바로 출고하겠습니다. 고객님이 지금 너무 효과를 많이 보셔가지고, 또 업그레이드 하러 오신 거고요. 그냥 바로 출고하겠습니다. 사장님. 네, 사장님. 네네. 아,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렇게 된다니까요. 아니, 패드 시프트가 안 먹어. 뭐가 안 먹는다고요? 패드 시프트라고. 네네네. 쉽게 말하면 수동으로 이렇게. 차랑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배터리를 하는 식이거든요. 근데 엔진 브레이크 같은 잡히는 느낌이 거의 없죠. 네, 그리고 네. 출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. 네, 그렇게 된다니까요. 아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. 네네. 아까 그 같이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. 기술 대표님. 네. 네, 그분한테 내가 4칸 있다고 4칸 딱 보여줬어요. 네네네네. 근데 집에 와서도 4칸이야. 아. 기름 게이지가. 기름 게이지가. 여기서 거기가. 네. 한 48km? 네네네네. 네네. 근데 도착했는데도 4칸이에요? 네, 그대로 4칸. 아, 그 장치에 뽕 넣으신 거예요, 사장님? 아닙니다. 저희 제품 그 개발하느라고 돈 많이 까먹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아, 진짜 신기해요, 진짜. 신기하죠? 응. 그러니까 예전에 라파 플러스 원투로만 먼저 했던 분들은 와,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뭐 한 것도 그냥 감아놓고 붙여놨는데 왜 차가 이렇게 좋아지는지 신기하다, 희한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. 네, 네. 그리고 소음도 더 준 거고 이거 네. 항속주행? 네네. 항속주행에서 더 힘있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바뀐다니까요. 아, 희한한데. 진짜 희한합니다.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.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보여주고 해도 야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좋아질 수 어떻게 좋아져? 말도 안 되는 사람 하지도 마. 다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. 네네네. 뭐냐면 기름 네 칸이 그대로라는 거. 하여튼 뭐 이것도 좋은 정보로 쓰겠습니다, 사장님. 아. 타면서 또 좋아지니까 한번 타보세요. 네, 네 놀랐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또 네, 전화 주세요, 사장님. 놀랐고 제가 감사합니다. 아유, 별 말씀을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